안녕하세요. WWF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에 담을 내용은요, 이제 이거야. 우리 정적분 정의 다 했고요. 이제 정적분을 잘 이해하는 과정인데, 정적분의 이해. 번호는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순서대로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강의한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자,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정적분과 매우 중요합니다. 정적분과 맨날 중요하대, 그쵸? 다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있지, 그치? 자, 정적분과 뭡니까? 미분 간의 관계예요, 그쵸? 다 중요해. 미분의 관계. 그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산이니까 당연히 정적분과 미분에도 관계가 성립됐겠죠. 형성되겠죠, 그쵸?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출발해 볼게요. 1번. 1번.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면 쉬워요. 그쵸? 이해하면 쉬워. 그냥 가장 간단한 모델은 원래 이거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ft dt 할까요? ft dt. 적분의 수를 t로 잡아서요. ft dt. 자, 이제 변수가 x인데, 그치? x인데. 요 놈을 ft라고 하는 요 함수를요. 정적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x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야. x로 미분 이렇게, 그쵸? x로 미분.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는 썰랑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fx 나타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놈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정적분 했습니다. 자, 주어진 거를요, t에 관해서 부정적분 한 다음에 x 넣고 a 넣고 그걸 다시 x라는 변수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썰랑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잠깐 보여줄까요? 자, 프루프. 매우 간단해. 어떻게? 얘기했잖아. 정적분과 뭐가 관련이 있어요? 부정적분. 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얘가? 요 부정적분 요 놈이 라지 ft잖아. 부정적분 한 다음에 x 넣고 a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지 ft인데 x 넣고 a 넣고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요 빨간색 정적분만 부정적분으로 계산한 거야. 그렇죠?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한 거다. 이 식으로 이제 x로 또 미분하라 했냐? 요 놈을 x로 미분하래.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나면요, large fx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small fx가 되겠고, 얘는 어차피 large f에다 a 있는 놈이기 때문에 a에 관련된 식이고요, x랑 상관이 없죠. 상수항이야. 상수항이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지. 결론적으로 부정적분에서 계산한 다음에 미분해주면 small fx가 되니까 맨날 이 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 이러한 정적분을 x로 미분하면요, 쏠랑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fx로 스몰 fx 나타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 그쵸? 이해 갔어요? 하나 더 해볼게. 계속 연습이다. 1번 2번 쓰고는 있지만 사실 계속 연습이야. 이거 한번 해볼까? dxd 얘를 뭐야? 얘를 x로 미분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a하고 이거 x제곱 해볼게. x제곱 ft dt. 이거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ft dt요. 양변 미분할 일이 많거든 앞으로, 그쵸?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선생님 얘도 이렇게 쌀랑 넣고 끝나나요? 아,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냐? 절대로 안 돼. 자, 요거 한번 증명하면서 바로 끄집어내 볼게. 봐요, 얘는요 사실 이렇게 될 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부정적분 한 다음에 넣는데 미분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미분 때문에 2x 곱하기 스몰 fx의 제곱 요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이제 이게 좀 빨리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어차피 부정적분하면요, 라지 F에서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뺄 텐데 상수는 쓸데없으니까 날려버릴 거고, 이거 집어넣는 걸 라지 F 이거 집어넣는 걸 미분할 거잖아. X로 미분할 거잖아. 스몰 F 거시기 한 다음에 안에 거 속미분, 그죠? 합성함수의 미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것 때문에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여기 있던 X제곱을 미분한 EX가 튀어나오는 거, 요걸 기억하면은요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정적분과 미분, 그치? 중요합니다. 아, 프루프는 매우 간단해요. 또다시 원래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분 다시 또 정적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 라지 FT에다가 X제곱 집어넣고 라지 FT에다가 A 집어넣고 빼주면 되는 거잖아. 요게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걸 다시 X로 미분하라고, 알겠냐?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주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는 다시 스몰 F X제곱 되면서 반드시 뭐야? 속미분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EX 이거를 곱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상수항은 날아갈 거고 이거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거치는 거 머릿속으로 싹 해가지고서 갈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해라 이거야, 그쵸? 앞으로 양면 미분할 일이 많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반드시 상수항 넘어가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세 번째.
세 번째요. 봐요. 다시 또 이 말에 인테그랄 마지막 요거에 관련된 건 마지막. 아 이렇게 해볼까요? 네. ex 하고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x 제곱할게요. ft dt 요거를 x로 한번 미분해 볼게. 봐. 자 일단 여기까지가 large f x 제곱 마이너스 large f ex 인데요 그걸 x로 미분한다. large f x 제곱을 미분하면요 small f x 제곱에다가 요거 속미분 ex 곱해야겠죠 이거고 그죠? 이번엔 요놈도 변수야 나중에 x에 관한 변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large f ex가 있는데 걔는 미분하면 small f ex가 되겠고 반드시 속미분 얼마? 2를 곱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프로프 한 번만 마지막 여기까지요. 볼까요? 얘는요. dx dd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large ft인데 넣고 large fx의 제곱 빼기 large f 얼마? ex 이거잖아. 이번엔 이걸 x로 미분하는 거거든. 어떻게 돼? 스몰 f x 제곱에다가 속미분 ex 됐습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얘도 미분 되죠. 스몰 f ex에다가 스몰 f x 제곱에 ex였고 얘는 스몰 f ex에다가 속미분 얼마? 2를 곱해야 된다. 이런 것들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알겠냐? 이게 바로 뭡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된 놈을요 해당 어떤 변수로 미분하는 과정이 있는 것들인데 물론 뭐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거쳐야겠지만요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 정도 수준까지 그냥 샥샥샥 가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요 자 지워버리고 이제 좀 발전해서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해주고요 마무리 지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 발전 아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될 거야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고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x까지요 자 t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얘는요 뭐냐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입니까? ft 할까요? ft dt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죠 x 빼기 1 ft dt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좀 잘못 쓴 것 같다 x ft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까요? 맞나? ft dt 좋아요 자 이거는요 어떻게 접근할까 이거죠 그죠? 얘는 말이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다 t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 봐봐 아까 x 빼기 x 빼기 내보내면 되거든 근데 봐 이 상태 봐봐 요거 자주 나올 거야 잘 봐봐 자, 요 상태인데요 요거를요 바로 접근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왜요? 잘 봐. 여기 있던 t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고박인데. 요 앞에 있던 이놈이요. 실수배가 아니에요. 얘는 문자고 얘는 뭡니까? 얘는요, 지금요. 이 t의 입장에서는 상수인 문자잖아. 그쵸? 그니까 얘만, 만약에 아까처럼 비교컨대, 이렇게 있다. x 빼기 1.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요. t가 접근 변수가 실수에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알겠냐? 별거 없지. 근데 지금 앞으로 못 나가. 요 안에 뭐가 있어, 지금요? t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잖아 적분에서 여기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 얘는 항상 잘 들어 분배해서 처리합니다 꼭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야 발전 1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죠? 발전 1 봐요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x 곱하기 ft dt 다음에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t 곱하기 ft dt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요. 자 이제 요런 거를요. 지금 결국에 뭐 하자고 하는 거야? 요런 식이 포함된 놈을요. x로 미분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식을 이렇게 x로 미분하자 이거잖아. 지금 그죠? 미분하자. 미분해 주면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얘는요. 얘는 요거 앞으로 내놓을 수 있죠? 봐요. 요거는 x는 t랑 상관없이 앞으로 나가도 돼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되겠고 얘는 이제 t니까 적분에서 못 나가 실수배가 아니라 변수 알겠냐? 변수니까 마이너스 얘는 이 상태로 있는 건데요 됐지? 자 이 상태에서 봐요 자 요놈은 어떻게 될까? 미분해주면요 요놈 미분하면 다음 같아 갖고 와서 좀 길죠? 자 미분할게 곱셈 미분법 얘도 x고 얘도 결국에는 뭐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날 거잖아 그쵸? 그래요 따라서 다음 같아요 얘는요 앞미분 뒷곱 앞미분 1이니까 앞미분 뒷곱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ft dt 앞미분 뒷곱
더하기 뒷미분. 요거 미분해 주면 어떻게 나겠었죠? 미분하면요. 예. 네. 라지 FT 넣고 넣고인데 미분하면 스몰 FX가 난다. 요거 미분하면은 스몰 FX죠. 따라서 뒷미분 앞곡 X 곱하기 얼마다? 스몰 FX. 요렇게. 요거 미분한 결과가 이거다. 알겠죠? 다음. 요 놈은요. 선생님 요거를요. 요거를 GT로 치워놔. GT로. 치워놓으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거 한번 생각해봐. 이게 GT라고 했으면 이게 라지 GT인데 X 넣고 A 빼고 라지 GX 빼기 라지 GA인데 X로 미분하면요. 스몰 GX 상승한 날라가. 결국엔 스몰 GX야. 스몰 GX에 X 넣어준 것 X 곱하기 FX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X 곱하기 FX. 다시 한번 이걸 GT라 생각하고 어떻게 돼? GT라 생각하고 적분해주면 어떻게 해? 라지 GT인데 라지 GX 빼기 라지 GA 라지 GX 빼기 라지 GA 미분하는 거야 지금 X로 스몰 GX 라지 GA는 날아가잖아 스몰 GX 스몰 GX가 뭔데? X 집어넣어봐 X 곱하기 FX다 이거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싹싹 지워지고 결론적으로 뭐 남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FT DT가 누구? 아까 했던 요놈을 X로 미분한 결과다 발전 1 요게 문제 중간에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핵심이야 봐 여기 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여기 곱해져 있잖아 근데 X하고 T 이건 지금 T라고 하는 적분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배가 아니야 아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기건 빼기건 뾰롱뾰롱 어떻게 해? 분배해서 미분해라 알겠어요? 분배해서 따로따로 미분해줘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 일단 락 다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지금 발전 1 뭐 했어요? 하나 유형으로 적어줄게요 기억해야 된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요 지금 선생님이 쓴 대로 X-T로 할까요? FT 자주 나온 놈이니까 이거를 지금 X로 미분했을 때 예, 이놈이 어떤 결과가 되는가 라는 걸 설명했었고 자 발전인은요 도함수의 정의랑 관련된 건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그렇지? 볼까요?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그 다음에 1 해놓고요 인테그랄 AX 그 다음에요 FT DT 이런 거지 그치? 쓰고 있다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요놈이 어떻게 요놈이 라지 FX 빼기 라지 FA잖아 그쵸? 그럼 보여? X 빼기 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A A로 가 아 알았어 그러면요 라지 F 프라임 X인데 이게 뭡니까? 그냥 FX죠 이제 갔나? 다시 한번 이건 도함수에서 정해요 요쪽 분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분자잖아 분자 분자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인데 그러면 X 빼기 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 X가 A로 가고 있어 아 라지 F 프라임 어이 쏘리 잘못했다 벙샤 라지 FA죠 쏘리 F 프라임 A 이렇게요 다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네 X 빼기 A분 얼마입니까? 라지 FX 빼기 얼마 라지 FA니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거 A로 갈 때 A인 점에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라지 F 프라임 A가 되겠고 이게 뭐다? 스몰 FA다 이거지 알겠어요? 이해 갔어? 다음 하나만 더 마무리 이런 것도 있잖아 리미트 H가 0로 갈 때 H분의 1 해놓고요 여기에 다시 H분의 1 해놓고 인테그랄 어떻게 여기다 x 플러스 얼마 h 그 다음에 여기요 x 한 다음에요 ft dt요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놈은요 리미트 h가 0로 갈 때 사실은 h분의 large f 에다가 x 플러스 h 마이너 large f x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x인 점에서의 뭡니까 미분계수죠 라지 f 프라임 x 요놈이 이제 스몰 f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여기 있던 정적분을요 부정적으로 바꿔서 올린 다음에 보다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것들 두 개와 관련돼 가지고서요 발전 2까지 그래서 자 궁극적으로 정적분은 사실은 이제 계산을 우리가 뭐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됐잖아 그렇죠? 근데 부정적분이 미분의 역상관계니까 부정적분 문제는 미분 역상관계 그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상관계에 따라서 정적분과 미분도 당연히 관계를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는 내용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형태를요. 잘 숙지하시고 이해한 다음에 뭐예요? 틀림없이 강호씨 어떻게? 바로바로 좀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좋겠다.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꼭 이해해야지만이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왜? 앞으로 문제 풀 때 양변 미분해야 할 일이 많아.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